이분 영어 잘하냐고요? 미국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경영학과 주립대 출신입니다. 영어로 방송 가능하죠. 근데 니들이 못 알아들어서 문제지. 영어 한번 해달라고.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요? 나한테 맨날 처음에 왔을 때 애들이 뭐라 했는지 알아요? 야, 영어 해봐. 그럼 내가 딱 한마디, 딱 한마디 하면 돼요. 너도 한국어 해봐. 한국말 해봐 하면 가만히 있어요. 딱 하는 게 이거예요. 한국말 해봐 하면 안녕? 이래요. 나도 똑같이 하이 이래요. 여러분, 영어 해보라는 게 되게 식상한 거야. 한국말 하면 뭐라고 할 건데, 여러분들. 영어 말하기 스킬 늘리려면 무조건 영어 쓰이는 것을 가서 듣기부터 연습해야 돼. 듣기부터. 진짜로. 듣기부터 연습해야 돼. 아, 근데 진짜 영어라고 하면 되게 어이없는 거예요. 프로틴 몸에 왜 해로워요? 우리 몸이 프로틴이 있어야 세포도 바뀌고 이러는데, 우리 몸은 프로틴 없으면 안 돼요. 영어도 존나 어려운데 문제. 아니, 내가 딱, 영어 딱한 가지 얘기해 줄게요. 되게 쉬운 거. 내가 항상 이제 영어 애들 가르쳤을 때. 여러분들! 문법! 무슨 뭐, 투부정사, 뭐,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다 집어치우고, 뭐, 팔풍사 다 집어치우고, 다 집어치우고, 이것만 알면 돼. 미국이랑 한국 차이가 뭐냐면, 영어들은 샤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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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데, 우리 한국말은, 그다가 있습니까? 무슨 뭐, 버퍼링거린 것 마냥, 이게 막, 말을 잘 못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화법이야. 무조건 영어는 이거예요. 나는, 너는, 누가, 제가, 그들이, 뭐뭐 다. 이것만 하면 돼요. 뭐 다. 끝. 이것만 알면 돼요. 이것만 진짜 알면 돼. 우리나라는 나는 음식을 먹었다야. 목적어가 을을이 항상 가운데 오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햄버거랑 피자를 먹었다. 근데 만약에 햄버거를 까먹었어. 그럼 나는 피자를 먹었다. 햄버거 도도 또 넣어줘야 돼요. 근데 미국은 그게 아니에요. I ate. I had. 끝. 난 이미 먹었다. 무엇을 넣고 싶은 데도 넣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I had hamburger, 까먹은 거 피자, and pizza, 어? 뭐 핫도그, 뭐 프리첼, 뭐 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 무엇을이에요. 봐봐. I love, 난 사랑한다. 사랑한다. 뭘. 생각해서 목적을 넣으면 돼요. You, him, 뭐 dog 이렇게 넣으면 돼요. 오케이?